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사동 가로수길 상가 인근에 있는 신사박사 조관영 대표이고요. 신사박사 부동산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그러니까 금년이죠. 부동산 취득세율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계속 보다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도 취득세율을 보면 부동산 금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일 때 취득세율이 2%에서 1 내지 3%로 세분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1세대가 4주택 이상 주택은 취득세율이 4%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2019년도의 세율표를 보면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로 되어 있었었죠. 네, 저 부동산, 신사박사 부동산 TV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정말 좋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취득세율을 볼게요. 작년까지만, 2019년도만 해도 현재의 계단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6억 원, 9억 원 과세 표준이었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현재 이 계단을 사다리 형식으로 됐다는 거죠. 현재 취득세율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여 드릴게요. 현재 취득가액에 곱하기 3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억 원을 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나오는데요. 1회로 볼까요? 만약에 취득가액이 7억 3천이라고 그러면 7억 3천 곱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1.87이 되겠네요. 만약에 취득가액이 9억 원이라 된다고 그러면 9억 곱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3은 당연히 3%가 되겠죠. 이러한 문턱 효과를 제거함과 동시에 형평성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율이라고 합니다. 네, 7억 5천에서 9억 원은 1%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현재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7억 5천에서 9억 구간에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면 종전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인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네요. 1세대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1 내지 3% 유상 거래 특례 세율인데 특례 세율에 적용을 배제하고 4%의 일반 취득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1세대에 대한 기준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네요. 만약에 30세 미만의 자녀가 미혼이고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하겠다는 거네요. 만약에 지분으로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1개의 주택을 산정되지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고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하여 드릴 것 같으면 2022년도
2020년도 3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세율 1 내지 3%를 적용하겠다는 거네요. 만약에 공동주택의 분양의 경우는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현재 이 경우는 법률에는 경과 조치가 없으나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령 입법 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동시에 복수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볼까요? 취득 순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 보고요. 2주택 소유자가 추가로 새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납세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은 세 번째 주택으로 보아 유상거래 취득세율 1 내지 3%를 적용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주택은 4%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정부가 임대등록을 활성화하려는 것은 전세 등 안정적인 서민 주거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지 소유 집중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세 배제, 분리과세 등 임대소득에 필요한 모든 경비 공제해 주고요.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은 계속하겠다는 거네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볼까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특례 세율 현재 1 내지 3%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일반 세율이 적용 대상이 돼 주택수에서는 제외하겠다는 거고요. 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경우나 분양권 입주권의 주택수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다만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취득 시점에서 주택으로 산정하는 거네요. 임시 사용 승인을 받고 잔금 지급 또는 잔금 지급하고 등기할 때는 현재 주택수에 포함하는 거네요. 상속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를 볼까요? 상속 등 무상 취득, 승계 취득은 별도의 세율 체계가 적용되는데 상속인 경우는 2.8%, 그 외에 증여 등에서는 3.5%의 세율이 적용하고요. 다만 상속 등으로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네요. 네,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신사박사 조관영 부동산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